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보레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0년 8월에 출고된 BMW F10 528i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9천 킬로고 차 판매 가격은 1,190만 원입니다. 일단 요즘에 528 구하기 힘든 것에 비해서 가격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깨끗해 보이긴 하거든요. 뭐 가격 대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일단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점검상 올 8월에 검사가 있고요. 1산화탄소 0.16, 탄화수소 19 ppm. 뭐 무난한 수준이고 나머지 성능상의 기타 특이점은 없습니다. 차는 입고된 지 대략 3주 정도 지난 차고 소유자 변경은 2회가 있습니다. 보험 이력은 없는데 차 미관 기간도 대략 1년이 채 안 되는데요. 하지만 큰 사고는 일단 성능 점검에서도 그렇고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네, 전라도 익산까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삼구거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 원래 제가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1시간 늦잠 잤고요. 어저께 제가 영암 트랙을 다녀왔더니 이 몸이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다시 잠깐 잠들었더니 7시네. 알람도 못 들었네. 몸 피곤했나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528, 영상에서 보셨던 528을 보러 익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35분입니다. 거리가 약 250km인데 시간이 9시 30분에 도착을 한다. 차가 하나도 안 막힌다는 얘기죠. 전라도 쪽이야 차가 안 막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전라도를 좋아하거든요. 오늘 보실 차는 뭐 보셨듯이 요즘 인기 좋은 528i입니다. 528은 정말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인기가 좋은 만큼 싸고 괜찮은 차 찾기는 진짜 힘들고 오늘 차는 왜 판소리는 좀 좌우충보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1,000만 원대 초반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은 나머지야 뭐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가는데 이 첫인상이 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또 저거는 520T군요. 참 5시리즈는 명차죠. 명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타보면 차 좋다. 운전해보면 특히 차 좋네. 이런 말이 생각이 바로 드는 차니까요. 어쨌거나 비가 살짝 오는데 사고 제시는 비가 좀 안 오기를 바라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침 좀 정신 다시 깨워가지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밖에 안 됐는데 다들 출근하시느라고 물론 오늘 월요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니까 다들 근무시간 9시부터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무시간을 지켜야지.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7시에 출근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가짐, 태도라는 측면에서는 뭐 일찍 출근하는 게 글쎄요. 뭐 좋은 마음가짐이죠, 사실. 근데 지나고 보면 월급쟁이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번아웃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이거 빗방울이 제법 떨어지는데요. 진짜 장마인가? 지금 이제 5월 말밖에 안 됐는데. 하긴 5월 말이면 뭐 장마, 지금 장마를 시작하면 얼마나 여름에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날씨가 이러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진짜 덥긴 하거든요. 뭐 모든 일이 하기야 뭐 저 정도면 일하는 것도 아니죠 뭐. 제
일하시다 더 힘들게 땀 흘리고 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는 아버님께서 이제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잘 알아요. 힘들게 여름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아니, 잘 알진 못해도 대략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짐작의 크기가 굉장히 낮겠지만서도. 아, 여기 북창호는 항상 막히네요. 제가 보통 장거리 갈 때는 완전 이른 시간에 움직이니까 잘 못 느꼈는데, 이 출근 시간에는 확실히 확 막히네, 그냥. 그래도 여기 터널 지나고 나면 차는 아마 안 막힐 겁니다. 네, 이제 정체가 풀리고, 저는 이제 서울 가면 맨날 이쪽 현풍 쪽으로 가거든요. 저는 직진해서 남해고속도로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 남은 거리는 158km, 그리고 1시간 반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달려왔네요. 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빗방울이 잦아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익산에 도착하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쪽 하늘이 맑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파란 하늘이 드러나잖아요. 좋았어. 네, 지금 이제 이 지리산 쪽으로 오니까 지금 날씨가 바뀌었죠. 비가 안 와요. 저기 아마 지리산 자락일 겁니다. 저기 구름만 좀 껴있고 날씨는 좋다. 아예 그냥 완전히 개어버렸어요. 좋아. 아주 좋아. 다행이네요. 남은 거리 139km. 야, 저기 지리산 보십시오. 참 예쁘다, 그죠? 공기 한번 맡아볼까? 아, 진짜 공기 좋다. 아, 진짜 공기 좋네요. 흐미 지금 몇 킬로야? 흐미 네, 저 앞에 지리산입니다. 저 지리산을 넘어가면 전라도고요. 아직까지는 경남 산청이기 때문에 경상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신기한 게 그만큼 말씨가 경남 산청, 그 다음 저 산하는 너무 전라도인데 말씨가 완전 다르잖아요? 사투리가? 그런 거 보면 요즘 세상이니까 저 산을 이렇게 고속도로 혹은 뭐 교통수단 때문에 자유롭게 넘나들지 그만큼 예전에는 왕래가 적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참 저 산 하나 넘어서 저 전라도로 넘어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렇게 짐작이 가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항상 느끼지만 저렇게 산맥이 있는 그 지역이 구분이 되는 데는 이렇게 산 하나 넘어가면 공기가 구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항상 보면 좀 신기해요. 그것도 네, 보시다시피 차가 하나도 안 막힙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여기는 경남 산청을 지나고 있죠. 산청은 진짜 좋은 고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이 쭉 흐르고 진짜 고개 넘어가면 전라도고. 차도 안 막히고 공기 좋고. 네, 지금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산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산 능선을 대부분 올라왔고 여기서 다시 내려갑니다. 차가 비리비리비리 하네요. 야, 근데 진짜 산색이 험하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산 하나가 아니라 이 지리산이 저렇게 전라도까지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폭이 아주 넓네요. 그러니까 날씨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지리산이 폭이 사람이 사는 곳과 함안 쪽에 산청 쪽에 사람이 사는 곳과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거리가 있어요.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저 뒤에 아까 봤던 산은 지리산이 아니에요. 저기 보이는 산이 지리산입니다.
아, 여기는 함양이고, 야, 지리산세가 험하긴 하네요. 진짜 시골이다, 여기는. 지금 외기 공기를 들어오게 해놨는데, 아, 공기는 진짜 신선합니다. 특히 이제 비 오고 나서 아침 공기니까 진짜 신선해요. 잡잡한 것이. 네. 함양유 수술러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가스 충전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이 멋있다. 함양북에서 LPG 충전하고 갈게요. 입구에 있네, 여기는. 네, 가스 가득 넣었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야죠, 열심히. 노브레이크 100km니까 남은 거리는 100km면 금방 가죠. 월요일 휴게소는 확실히 좀 조용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네, 지리산 자락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아, 이 골짜기가 이러니까 단절이 되는구나, 교류가. 네, 여기는 60령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60고개를 넘어가야 여기가 나오나? 아니면 여기가 60고개를 넘어와야 여기 산 정상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60고개를 넘어가야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지금 보면 여기가 산 완전 정상을 뚫어가지고 차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완전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산이, 산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진짜 참, 지리학적으로 보면 지리적, 문화적 이런 교류,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체감이 돼요.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다,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굉장히 산세가 엄한데 터널이 굉장히 길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터널이 있는 곳은 그만큼 산세가 험준하니까 터널을 뚫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터널이 있는 곳 주변이 경관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익산 장수 방면으로 갈아타고 가게 됩니다. 야, 저쪽으로 지리산 엄청나네요, 엄청나. 네, 장수 방면으로 익산 장수 고속도로 빠집니다. 여기서 한 70km 더 가면은 차고지 익산이 나옵니다. 여기도 오랜만에 간다. 네, 저기 마이산이 보입니다. 마이산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항상 여기를 들릴 때마다 마이산 휴게소를 들렀다 갔는데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익산 IC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8km 더 가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비가 이제 그쳤으니까 차 보는 데는 뭐 해도 그렇게 막 쨍쨍 내리쬐지 않고 차 보기는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다 와갑니다. 여기가 길이 2차로였던 것 같은데 언제 3차로로 바뀌었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지방도 뚫려 있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버스가 안 와가지고 못해. 분명히 이제 어플상에는 여기서 환승하면 몇 번 버스 타고 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버스 배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4km 정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어디 장례식장도 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 장례식장 있네. 네, 도착했습니다. 저 길 건너네요. 여기 어디서 유턴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아, 여기. 네, 일단 엔진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차는 정말 다행인 게 보닛 한 판 도장 있는 거 말고는 다 제철이에요.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습니다. 브레이크액은 양은 정상인데 보시면은 곧 한번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환할 때가 됐고 한 번도 교환은 안 했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무 실들이 좀 경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교환이 가능한 거니까 교환하시면 되고 우리 정품이고 여기는 이 정비할 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안 풀렸고요. 다 수리 흔적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냉각수가 이렇게 냉각수가 졸지 않은 차는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굉장히 건강하죠. 여기와 여기 중간쯤 그러니까 pH 8.0 냉각수는 굉장히 건강하다. 운전 습관이 좋다.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차가 탄내 같은 게 많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기름이 많이 안 비쳤던 것 같아요. 엔진오일은 아주 자주 갈아주는 차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분이 있다거나 슬러지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여기 보면 그런데 약간 슬러지가 보이죠. 슬러지는 조금 쌓여 있습니다. 슬러지는 조금은 있는 편이고 오일을 차서만큼 이상 타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유관상으로 보이는 이상은 보이지 않는데 거울 가지고 볼게요. 쿨러하우징 깨끗하고 이렇게 밴딩 처리된 데들 이런 데 보통 많이 세거든요. 여기도 보면 쿨러가 하나 붙어있죠. 이런 데 이제 나오는 호스들 이런 데서도 사는 차들이 인근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흔적 없습니다. 프론트 케이스인데 미세하게 오일은 한번 터져 있어요. 미세하게 현재로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오일이 비친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젖어 있지 않거든요. 말라 있기 때문에 현재 누유는 아니다. 뭐 닦았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현재 누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일팬도
오히려 안 비치거든요. 여기 월펜이 보이고요. 오히려 흘렀던 자국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데 현재는 의외는 아니에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부도가 나면 그래프로 바로 보이거든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도 XYZ 축으로 다 나오니까. 풀 다 있으니까. 이거 적을 수 있어요? 네. 자, 보니까 괜찮습니다 해도 되지만, 손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런 수치로 보여드리죠. 네, 이상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엔진 브레이크 액이 약간 이제 소모품이니까 브레이크 액은 교환할 때가 됐고, 그 나머지는 뭐 누수. 그러니까 월펜이 미세하게 오히려 흐른 자국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맺혀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고차니까 일단 엔진은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안에 내장재. 네. 이거 버튼 빠진 거 저거 엄청 싸요. 아, 그쵸. 뭐. 내일 모레 또 520D 가지고 오는 애들 그거랑 같이 시키려고. 아, 네네.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고무. 예. 이 라텍스 장갑이 이렇게 들어가요. 가이드 고무가 나간 차들을 마우라 이렇게 휴지나 뭐로 닦아보면. 지금 이거는. 괜찮네요. 차 좋아요. 네, 괜찮네요.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그럼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에,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확인 안 하면 진짜 가끔씩 가이드 고무 안 좋은 차라든지. 우리가 차 매입할 때? 매입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더 달라지. 아유,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는 도장이 한 판 있고. 이 BMW가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현차들은 현대차나 국산차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얘는 이 장비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두께가 안 나오거든요. 아, 나오네. 자, 여기가 도장이 봐보면 이제 이렇게 칠하는, 사람이 칠하신 건 저는 안 칠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고차 좀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도장이 흠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장이 들어갔을 수 밖에 없겠죠, 지금은요? 네. 자, 여기 한 판. 내신호의 정상. 차마다 달라요. 이것도 똑같은 차도 연식이나 색깔마다 또 두께가 달라요. 그게 제일 어렵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어플을 읽었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나오던데, 이거? 아까 형 다운받았거든. 한글로 나옵니다. 나중에 옵션에 들어가면 한글로 네, 됩니다. 네. 있습니다. 자, 이게 칠이 없고, 보닛이 한 판 또 칠이 있어요. 본넷 한 판 칠했고. 도색은 사실. 아, 그쵸. 네, 연식. 앞범버는 지 거고, 이거 지 거고. 도색은 뭐 사실 이 차 가격을 생각할 때 아예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도장 없고. 자, 여기는 80 얼마 나왔죠? 저 130 얼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이 있는 거죠. 괜찮고,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연식 생각해서 본인 한 판, 저 뒤 한 판. 저것도 판금은 아니거든요. 판금. 아, 근데 어차피 제가 40만원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요런데 보면, 요런데 자세히 보면, 사장님, 여기 보면 면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오돌도돌하게. 그때 이 연식이 또. 아,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어는. 타이어 30인가요? 예, 네, 20년 구디오. 20년 12월 타이어고, 요런데. 3만원 왔고. 타이어 아, 그러네요. 네. 디패드는 한
한 70%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스텝은 여기 칠이 안 보냈어요. 이거는 칠이 있고, 도어는 칠이 없고. 자, 보면 휠은 4개 다 사용감이 있고, 이 백화도 있는데, 뭐 이거는 세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디스크 로터는 약간 턱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패드는 거의 90%, 80%고, 다음번 패드를 갈 때 로터 한번 갈아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는 새고 갈아놨기 때문에 탄마도 없고. 오. 6, 앞은 6.5, 80%, 70%, 여기 90% 되고, 뒤는 5, 6, 한 80% 됩니다. 트렁크는 뭐 별거 없어요. 사용감도 좋고. 뭐, 탄금은 아니니까. 이제 만져보면. 기 모던하지 않고. 보니까 뒷범퍼 한 판, 저기 우회 저쪽 오른쪽 핸들 한 판 이렇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좋은 거예요. 뒷유리 정품, 이것도 정품. 백화가 되고 뭐 고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따끔 닦아지더라고요. 네네. 돌방언역이 하나, 둘, 어쩔 수 없고. 본인 한판 도전했고. 이 차는 앞에 범버가 제치예요, 제치. 그래서 일단 엔진, 그 다음에 외장에서는 일단 합격입니다. 타이어 새 거고, 패드 많이 남았고, 오플러 괜찮고. 틴팅은 한번 새로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루머가 돼 있는데. 이거는 사용. 이게 날개 안 찾았고. 이게 이거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데야 뭐 닦으면 되고. 그런 것도 커피 같죠? 텐 커피. 이런 사용감이 거의 없고요. 천 정도 뭐, 이 정도면. 여기 요런데. 닦으면 되니까. 다음, 실내도. 실내도 뭐, 이 정도면. 크게 문제 볼 데 없습니다. 저 버튼까지인 거야. 뭐, 고질병인데. 실내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여기 이런데. 손때 약간 사고 부분이 있습니다. 열에 타고 들어오는 진동 수준도 괜찮아요. 크게 그런데도 괜찮고. 차 좋은데 쿨맨데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쿨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지든대가 있는데 세월이 있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다른 마도 차. 벨트? 예, 벨트, 벨트. 그, 저기, 저기, 왼쪽 어깨. 예, 거기, 예. 안에는 라이트 안 나오면 라이트 이상 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 네네. 스테링기어 괜찮고, 라이트 살라. 얘가 얼딱이 잘 안 되는데 누르면 돼요. 누르면. 이런 것도 볼 수 없고. 여기는. 주행거리 대비 진동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진동이 지금 원래 진동이 있으면 가늘게 찍히거든요? 0.00이 나오잖아요. 진동이 없어요. 진짜 좋은 겁니다.
차주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뭐 일부러 좋은 말씀 드리진 않지만 스테어링 기어는 약간 휘격이 있는데 뭐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뭐 이상이 이상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고 시장 와이퍼 오케이 잘 되고 개인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열선 잘 나오고 오케이. 이 차는 현재로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완벽합니다. 잘 아시겠죠? 수입차는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그쵸. 근데 사고 나면 사장님이 사셔야 돼요. 그쵸.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억이 약간 이제 수명이 다 됐고, 그 외에는 보시는 장면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완벽한 새 차 같은 차가 이 주행거리와 이 가격이 있잖아요. 못하죠? 다만 가격 대비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구매하시는 분이 채워가는 거니까 전 봐야겠습니다. 머플러로 배기음 뿜지 않고 지금 뭐 주행 컨디션 좋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이제 사람들이 리프트 리프트 하는데 사실 리프트가 더 안 보입니다. 거울로는 커버랑 거 아니에요? 네네 안 보여요. 네네 탱크 보고 모으시거나 아니면 탁송으로 올리시면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요렇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 키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네네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차를 보고 복귀합니다. 오늘 일은 좀 일사천리로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판매사장님께서 너무 좀 협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뭐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하체 앞에 로우암 좀 약간 유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쇼크가 좀 많이 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택사항이고, 필수사항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브레이크 오일. 이 정도고 냉각수는 또 괜찮으니까, 딱 끼가만 하면 되실 것 같고, 블로우 모터는 소리가 나는데, 사장님께서 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블로우 모터가 그 입구 쪽에 스펀지, 그게 이제 많이 퍼벅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 차도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 얻어먹고 네 그럼 네 배터리가 꺼져버렸네. 그래도 차가 저 지금 천만 원대 초반에 요즘에 저런 차 뭐 없습니다. 키가 하나인 것도 아쉽고 뭐 아쉬운 게 있지만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저 차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판 수리도 많이 없고요. 차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소모품이야. 뭐 어차피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든 100만 원짜리 차를 사든 소모품 갈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